사실 이날의 목적지는 필동면허계소의 면책이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필동면허계 대기줄에 서면 하늘망 너머로 남산타워가 보인다. 2018년부터 4년 연속 미슐랭 빕구르망에 올라가고 있는 필동면허 영상 촬영이 안된다고 하시더라. 생각도 못했다. 이번 주 컨텐츠는 이로써 비게 되어 멘탈이 냉면과 습관부터. 하지만 필동면허 근처에 근사한 카페를 발견했다는 것. 아파트먼트 기룬이라는 동대 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카페이다. 아파트먼트 기룬은 불교 아카데미 강연장을 리모델링 및 리브랜딩한 재생 공간이다. 입구에 불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지만 종교적 색채가 강하진 않다. 성경이든 불경이든 좋은 말씀이 많다. 좋은 글을 읽으며 마음을 좋게 잡아보기도 한다. 필터 커피가 있어 주문을 해보았다. 두 가지 원두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소방이 형님은 과테말라 타비, 그리고 밥 먹는 연구원은 콜롬비아 엘 미라도를 주문해보았다. 한과 맛을 좀 더 직관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아이스가 좋아 아이스로 부탁을 드렸다. 갈아진 커피 가루를 필터에 올리고 따뜻한 물을 빙빙 둘러감는다. 필터 커피가 내려주고 있다. 커피 향이 공간을 살짝씩 채워온다. 휘휘 저어서 토네이도 효과로 내려주신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가게가 텅텅 비어있었고 당당하게 넓은 자리로 이동했다. 카페라기보다는 동남아의 한 휴양지에 있는 호텔 로비와 같은 느낌도 났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여기는 하버드 도서관. 무대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뒤에 그림과 석부작이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그리고 대형 스피커에서 퍼져나오는 베이스가 풍부한 음악은 공간을 가득 채워나간다. 거기에다 열대 느낌을 주는 식물과 소파는 휴가를 온 것 같은 기분을 주었다. 커피가 나왔다. 다른 원두를 택해서인지 확실히 색깔이 차이나. 우측이 콜롬비아 원두로 카카오 향과 은은한 체리 향이 난다더라. 얘는 과테말라에서 왔는데 토피넛의 달콤함과 골드키위의 상큼함을 담았단다. 한번 마셔본다. 콜롬비아 친구는 아무래도 좀 은은한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독특함은 별로 없다. 맛쟁이들인 만큼 다른 맛도 한번 봐야 한다. 와, 과테말라 이 친구 상당히 상큼하고 혓바닥을 살살 약올리는 게 재미나더라. 사실 이번 주 컨텐츠는 필동면허계였는데 촬영을 못해 이렇게 떼어본다. 이 셔츠는 이날 처음으로 게시해본 것이다. 아파트먼트 기룬에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의외로 절간 분위기를 잘 살렸다. 아 맞다, 쿠키도 먹어봐야지. 이 잠시 나와봐라. 투박한 겉모습과 다르게 쪼개보면 촉촉한 속살이 드러나는 쿠키였다. 형님 잘 먹겠습니다. 사실 쿠키를 내 돈 내고 사먹은 적은 거의 없지만 누가 사주면 의외로 잘 먹는 게 신기하다. 맛있긴 하지만 딱히 안 먹는다고 그립진 않은? 그리고 밥 먹는 연구원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처음엔 약간 허접하게 출발을 했었다. 클래식 음악을 깔고 자막을 달았더나? 많지 않은 구독자이지만 소중한 구독자님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 지난달부터는 나레이션을 깔아보았다. 처음엔 싱크도 잘 안 맞고 발음도 녹음 음질도 좀 엉망.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이제 어느덧 영상 편집을 비롯해서 녹음을 맞추는 것까지 꽤나 시간이 줄었다. 앞으로 녹음 음질을 높이기 위해 녹음기를 하나 구매해볼까 한다. 사실 저 자리에서 유튜브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다.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거다. 정리한다. 필동면허는 맛있었지만 영상을 찍지 못해 아쉬웠고 아파트먼트 기로는 기대 이상으로 공간이 너무 좋았다. 책 한 권 들고 휴가 가고 싶어라.